이 편에서는 계속해서 블랑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캐릭터를 다루지만 이제 블랑카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블랑카를 다시 한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네, 3단 잘 비겼습니다, 블랑카. 예, 바로 보네요. 거리가 멀어도 바로 이렇게 물어버리고 전기도 쓰고 정말 적절하게 기술을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블랑카가 스피드는 느리지만 공중에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떴다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하기가 애매합니다. 하늘에서 공격은 블랑카가 더 압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기를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서로 갑자기 날라올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했다가 바로 날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바로 주방 하나를 매겨버리네요. 아, 파우준 씨는 오늘 경기를 불참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 대회를 불참했습니다. 예, 아주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블랑카가 있는데, 블랑카가 3단 매기는 게 상당히 기술이, 3단이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잘 아주 매기네요. 다이슨이 바로 날라오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그 타이밍을 맞춰서 견제하기란 진짜 실력이 요구되는데요. 아, 블랑카가 잘하고 있네요. 예, 바로 내려치기로 해버리네요. 물어버리고.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바로 물어버리네요. 의식을 이용한 기술. 네. 다이슨도 잘하고 있습니다. 양면 다 수영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스피드 발음에도 없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이슨이 한번 날아오면 불질러버리면은 불로 날아와버리면 불안과 지는 상황이 돼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긴박한 순간입니다. 날아올 때 바로 불안과 내려 찍을 것인지. 다이슨이 불로 날라오면 끝입니다. 예, 과연 예, 15초, 14초, 13초. 아, 네, 다이슨이 이겼습니다.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둘 다 실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특히 브랑카로 한 친구는 상당히 경기를 까다롭게 운영하는 친구인데 정말 잘 이긴